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온 공대생이 알려주는 운동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름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가슴 운동의 꽃, 벤치프레스. 제 채널에 관심이 있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용어, 힙드라이브.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용어는 레그드라이브입니다. 벤치프레스에서도 과연 다리를 사용할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무조건 다리를 써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벤치프레스에서의 다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그 주제입니다. 사람의 몸은 본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무거운 무게를 들게 되면 온 힘을 다하기 위해서 상체뿐 아니라 다리의 힘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본능적인 다리 사용법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험쯤 다들 한 번씩 있지 않으신가요? 방금 보신 영상의 경우는 상체의 힘이 받쳐주지 못하니 본능적으로 다리를 사용하여 위로 힘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다리를 의도하지 않게 사용한 경우이고 조금의 물리적 법칙을 이해한다면 저 본능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고 기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벨이 중력에 의해 땅으로 떨어지려 할 것입니다. 이때의 방향을 마이너스 y라고 하고 제가 바벨을 위로 들려면 플러스 y 방향으로 힘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저의 힘이 바벨이 떨어지려는 힘보다 크면 바벨이 들릴 것이고 작으면 바벨을 드는데 실패를 하겠죠. 그렇다면 다리의 힘으로 y 방향의 힘을 만들어주면 바벨을 조금 쉽게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실패할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엉덩이가 들리면서 위로 힘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적절하게 다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기술이 바로 레그 드라이브입니다. 벤치프레스 셋업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다뤘지만 짧게 상기시켜 드리자면 등 상부를 벤치에 박듯이 단단히 고정시키고 허리는 살짝 아치를 만들어 등 상부를 강하게 수축시켜 줍니다. 그리고 허리는 뜬 상태로 엉덩이가 벤치에 닿게 되고 발을 최대한 머리 쪽으로 가깝게 당겨서 다리 전면에 긴장감이 들 정도로 힘을 주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벤치프레스 세팅을 마친 뒤 바벨이 가슴에 닿았을 때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다리를 이용하여 살짝 대각선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포인트는 대각선입니다. 등 상부가 벤치에 잘 고정이 되어 있다면 몸이 머리 방향으로 밀리는 일은 없습니다. 살짝 밀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밀린다면 등 상부에 탄막가루를 바른다던가 벤치에 밴드를 두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밀어주게 되면 다리에서 생성된 힘은 X방향, 즉 머리 쪽으로 미는 방향과 Y방향, 무게를 들어올리는 방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조그만한 Y방향의 힘이 엄청난 효과를 내게 됩니다. 가령 벤치프레스를 할 때 보조자가 살짝 손만 대줘도 잘 올라오듯이 이 다리로 밀어 올린 작은 힘이 리프팅을 할 때 굉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사실 이 힘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정량적으로 말을 할 순 없겠지만 벤치프레스를 할 때 다리를 들고 할 때와 다리를 땅에 닿고 할 때를 비교해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워리프팅 룰에서 엉덩이가 벤치에서 떨어지는 것은 실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엉덩이를 위로 드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살짝 밀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끝으로 또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겠죠. 이걸 왜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2014, Agaki et al. Concluded that pec size was tightly correlated with one rep max strength on the bench press. It's also really good at activating the pecs, as many studies looking at EMG research have shown. A study by Agasawara et al. Was able to show that a program containing bench press as the only exercise was very effective at making the pecs grow. And because a powerlifting arch positions the upper back in a sort of decline position, this is probably a good way to elicit very high levels of overall pec activation, especially when the intensity is relatively. 위 영상에서 보셨듯이 벤치프레스 1RM과 대용근의 사이즈는 비례할 수밖에 없고 벤치프레스를 잘하면 잘할수록 가슴 근육은 더욱 발달할 것이고 다리를 잘 사용하면 할수록 1RM은 반드시 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레그 드라이브는 사실 고급 테크닉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 벤치프레스의 폼이 완성되지 않으신 분들은 섣불리 따라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중 대비 어느 정도 무게를 다루고 항상 일정한 폼으로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더 이상 중량이 늘지 않을 때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테크닉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주변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껏 공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홍대생이 알려주는 운동 이야기 끝! Start!